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에 초조하네요. 그렇죠. 아니 핸드폰을 이제 아 23을 한번 봐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맞아 이렇게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매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아. 제발 무사히 켜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맞아. 아 진짜 너무 힘드네. 그치? 너무 그러니까 뭐가 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갤럭시 S23을 사야 돼서 그렇지. 당장 사야 돼요. 지금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 목통이 돼가지고. 목통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예 안 들지? 할 말이. 근데 목통이라 더 팔지 못하겠어. 아, 아 맞지. 어 그래. 맞아. 내가 부수든 한 있든. 맞아. 그냥 어 그렇지. 어, 목통이라 지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게 다른데 넘어간다는 게.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냥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냥 끝까지 가려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거고 그 8만 원은 안 되고. 응응응. 그러니까 진짜 혜택이 너무 각각 다르니까. 통신사로 가면 통신사에서 막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하나를 폰을 그냥 사자니 또 혜택이랑 그렇지. 그렇지. 고민해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이 핸드폰 완전 맛이 갔거든요. 완전 맛이 갔어요. 뭐 아무것도 안 돼. 맞아. 이게 켜지지도 켜지지도 않아. 진짜 멀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공기계로 공기계로 하는데 참 진짜 언제 그게 뭐야? 진짜 예전 거지. SE야? 응. 진짜 옛날 거라서 진짜 인터넷도 엄청 느려요.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핸드폰 좀 그만 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강제 강제로 사전 구매를 했는데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전 구매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맞아. 이렇게 저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핸드폰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델 울트라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울트라 선택하고 지금 사전 예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해서 용량을 아, 1테라는 36만 원이구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사전 예약 뭐지 사전 구매 혜택으로 이게 있어서 그런 하고요. 진짜 색깔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8개나 있어서. 네, 그랬는데 크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거. 저 고민하다가 원래 검은색 하고 싶은데 전폰이 이제 전폰이 되었네. 맞아. 그 폰이 고장난 폰이 검은색이어서 크림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렇게 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생 처음으로 사전 구매한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해보았습니다. 이제 폰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핸드폰에 카톡이 안 깔아져서 이 카톡을 제가 PC 카톡을 안 해놔서 PC 카톡을 해볼래 했더니 이것도 모바일이 있어야 된다네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지금 카카오톡 그냥 저는 일주일 동안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제발 켜줘라. 진짜. 제발 한 번만. 계속 충전 중이다. 제발.
부탁할게. 제발. 이제 그것도 안 뜬다. 한 번만 부탁할게. 괜찮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오! 어제 급히 봐서 크림 색깔을 못 봤어요. 드디어 색깔을 볼 수 있게. 드디어 된. 색깔을. 오! 크림색 예쁘다. 예쁘다. 다른 색깔도 한번 봐보자. 오케이. 이게 블랙이. 블랙이구나. 아, 예쁘긴 하다. 잠깐만. 이거랑. 근데 크림으로 하기 잘했다. 왜냐면 난 이걸 써봤잖아.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얘가 더 이쁠 줄 알았는데. 얘도 그냥 그 색깔이네. 이게 라벤더인가 봐. 라벤더는 특색이 강하다. 근데 이렇게 정기 사각형이 너무 좋아. 직사각형. 이거는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그거. 이름 어렵나? 아, 맞네. 이게 그거였어. 약간 카키빛 돈다고 했던 맛. 이게 그린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린인지. 맞지? 카메라. 아, 여기 있다. 어, 줌. 10배 줌. 100배 줌. 100배 줌까지 되는 거야? 응. 오케이. 그래도 크림을 봐서 다행입니다. 크림이 있으면 다행이다. 맞아. 지금 10시 4일인데요. 아직 상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물류 창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7일 날 4시에 했잖아. 오후 4시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13일 날 출고했다며.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지금 여전히 목통인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다른 분들은 삼성전자 여기서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디지털 플라자나 아마 자급제로 사실 거면 디지털 플라자를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이 변하면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 것이냐. 내일 온다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길 바랬지만 맞아. 뭐 내일이라도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사세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좋네요. 내일 드디어 온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봉투로 올 줄 몰랐네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종이로 필름이 이렇게 있어요. 아, 됐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되게 맨질맨질 하긴 한데 그거 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광이 없는 그림색이네요. 매트한 그림색.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어, 한쪽에 이렇게만 있구나.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 펜. 맞아. 그러니까 엣지는 아니다, 그치? 완전 엣지는 아니다, 맞지? 맞아. 자, 그러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충전기를 다 줬잖아요. 근데 어, 흰색을 샀는데도 검은색 줄이구나. 무조건. 이거랑 이거. 이거 핀이랑 하나 이거? 이게 답니다. 이어폰도 없고요. 옛날에는 이어폰도 주고 그러지 않았나? 어떻게 충전기도 안 주나요? 어댑터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게 내 용물에 답니다. 이렇게가 아, 나 그것도 넣어야 되지. 어, 유심. 이제 유심을 넣겠습니다. 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끝내보았습니다. 구성품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는데 구성품이 준 대신에 설정해야 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배웠는데도 아직 뭐 하나 기능을 한 게 없다는 거. 아직 배경 화면조차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 맞지. 그래도 역시 새 폰이니까 좋네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흰색 폰 써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다 근데. 이제 케이스도 끼우고 달 사진도 찍어보고. 네, 달 사진 꼭 찍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다사다난했던 핸드폰 교체기였습니다. 오래오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꺼지기 전에 폰이 꺼지기 전에 꼭 바꾸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